예, 에덴과 약사의 이 코트 시작되었습니다. 캐스트 심주영 촬영에 김현진 카메라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름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시고. 바쁩니다. 예, 예, 1코트 0대 0으로 비겼고요. 0코트는 우리 서커스 찾기 때문에 0코트라 칭하며 지금 2코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꽤 사람 많이 왔습니다. 선수 거의 22명, 24명 정도 왔습니다. 2코트 라인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백에 선수들 정치우 원장님, 예, 그 다음에 김수혁 그 선수, 오병호 원장님, 손명기 원장님이 수비 라인을 지키고 있고, 한동호 원장님과 양민호 원장님이 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날개에 김신원 원장님, 오늘 물 결정적인 물이 오른 김도훈 원장님 나와 계시고요. 오, 자, 패스 좋습니다. 최민 원장님 잡았고, 자, 짧 약간 짧은 거 황석우 선수. 자, 오, 지금 약사회 11번, 10번 다 가동됐거든요. 굉장히 압박이 지금 1코트에서는 압박이 없었는데 굉장히 전방부터 압박이 치열합니다. 자, 탈압박 성공했고요. 김신호 원장님 살짝 흘려보는 거. 자, 32번 양재영 총무가 잡아서 경기 조율합니다. 자, 키를 넘긴, 아, 좋은 패스죠. 아, 오병호 원장님 나이스 컷. 다시, 자, 압박 들어갑니다. 11번 잡아서 그대로 뚫고 나오면서 11번 봤습니다. 10번 봤습니다. 자, 10번. 10번이 윙으로 쳐져 있습니다. 다시 10번. 다시 내주고. 자, 32번. 자, 밀고 나와야 되겠죠? 자, 어깨 그렇죠. 다시 조금 더 안쪽으로. 나와, 정치우 선수 컷 좋았습니다. 자, 김신원 선수. 양민호 선수. 아, 정치우 선수 좋습니다. 자, 김도훈 선수. 아. 자, 이 코트 진행되고 있는데 약간, 예, 몸을 안 풀었던 선수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야, 투박한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수경 선수. 자, 받아줘야 되겠죠? 자, 주고. 자, 최영민 원장님. 그대로 나가서 약사이스를. 자, 11번. 자, 어우, 넘었습니다. 자,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손민기 선수. 자, 좋습니다. 오우. 자, 우리 양민호 원장님, 아,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안 맞아봤어. 말씀하지 마세요. 자, 오, 흘렸습니다. 10번 그대로 가고 달고 가겠죠? 아, 역시 한 발 앞서 플레이. 아, 역시 한 발 앞서서 파울하지 않고 공만 건드리는 손명기 원장님. 아, 좋았습니다. 자, 이번 그렇지만 지금 약사의 공격이 거칩니다. 그리고 강하고 압박도 심합니다. 자, 웅크렸다가 펴는 전략 필요합니다. 아, 김동훈 원장님 원톱에 서 있고, 30여 롱킥 그대로. 아, 또 이번에도 10번 발에 건들렸죠. 롱킥. 자, 황성구 선수 잡았습니다. 자, 한동 원장님 다시 황성우 가운데 줘야 되겠죠. 자, 다시 가운데 방향전환 해줘야 됩니다. 개쪽 그쪽으로 가면 안됩니다. 돌아서 해야죠. 자,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어, 그렇죠. 자, 방향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승준 원장님, 양민호 원장님. 아, 휘젓고 다니는데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물러서면서 무게중심 들어. 아. 자, 지금 약사의 그, 뭐야, 즉, 수비라인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자, 카메라. 자, 네 명이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이 지금 포백이 안 올라오거든요. 수비 셋에서는 여섯 명이 수비를 서는 식스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자, 중원이라도 이렇게 하면 장악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자, 수비 4명이나 빠져있는데 중원을 장악하지 못한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에덴팀. 발음 잘해야겠습니다. 식스팩으로 보입니다. 아, 식스팩. 식스팩 되겠습니다. 자, 폭백이 약사에는 올리지 않고 완전히 그냥 일자라 라인으로 서 있는데 우리가 압도적인 그 미들에서 장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죠. 주고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한동훈 그렇죠. 올라가고 네 명이서 이제 돌아. 아, 그렇죠. 아닙니다. 업사이드 아닙니다. 손들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김수영 선수 라인을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양민호 원장님. 자, 우리 이번에 이 코트에 뛰는 선수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코트에서 방향 전환, 돌아서는 것이 안 됩니다. 한 방향만 계속 지금 보니까 다 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봐야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봐야 수비 4명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 떴습니다. 10번 달립니다. 그대로 달립니다. 안으로 치다가 때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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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골리어 들어가 있습니다. 약사의 10번. 어김없이 한 골을 내주고 맙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한 번에 뚫리는 패스로. 아, 약사회. 자, 이번 코트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지금 수비 공격 다 안 되거든요. 어디 비추고 있습니까? 어디 비추고 있습니까? 예? 자, 우리 수비는 되든지 공격은 되든지 미들은 돼야 되는데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수비와 공격이 다 안 된다는 말은 미들 중앙에서 효율적인 압박이 안 된다. 자, 이런 말이죠. 어. 자. 아, 발을 넣다가. 네, 다쳤습니다. 자, 중원이 완전 내주니까 수비 공격이 다 안 되는 겁니다. 교체 사인 들어왔습니다. 양민호 원장님, 교체 사인. 자, 교체! 아, 양민호 원장님 많이 접질러진 것 같습니다. 아, 참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 부상이거든요. 자, 자, 옆에는 지금 또 장준혁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그냥 관전만 할게요. 네, 관전. 말을 잘 못하는 건가? 아니, 아닙니다. 자, 아까 보셨는데 제일 좀, 아, 이거 하나만 신경 쓰자. 딱 우리 팀 이거 하나만 신경 써보자. 뒤로. 오, 잘 돌았었죠. 자, 이야기 끊겼는데요. 장 원장님, 자, 이거 하나만 신경 써보자. 한 마디만 해주십시오. 네, 패스하고 움직이기. 아, 그렇죠. 패스하고. 맞습니다. 움직이기. 우리 장 원장님 하시는 거는 패스를 주고 끝이 아니라 다시 받으러 가줄 때 효과적인 운동장을 쓸 수 있고 11명으로도 20명 같은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주고 가면. 자, 그런 주고 움직이는 패스를 지킨다. 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수영 선수 주고 가야죠. 드리블 하면 안 됩니다. 자, 어. 자. 한번 걸러주고. 그렇죠. 자, 우리 주고 그대로 있죠. 자, 우리 한동 원장님 줬죠. 자, 진 소장님. 내려. 아, 조금 멀었습니다. 자, 공을 주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선수가 11명이지만 20명인 것처럼, 예,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순신 장군의 뭐죠? 그게 무슨 작전이었는데. 자,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백헤딩. 예, 그렇죠. 카드 플레이 좋습니다. 정치우. 자, 김수영 선수. 자. 자, 진 소장님 들어왔거든요. 자, 왼쪽 주고. 자, 진 소장님 받으러 가잖아요. 자. 자, 타치 아웃으로, 예, 에덴 스로인. 자, 앞으로 가봐야 우리 혼자밖에 없거든요. 자, 저렇게 스로인, 어우, 좋죠.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두 명, 한 명이서 움직여서는 안 되거든요. 아,
자, 오, 김시동 원장님. 자, 진 소장님. 자, 트래핑 좋았고요. 자, 손명희 원장님 오버래핑, 자, 주는 척하고. 자, 다시 벌려줬죠. 오병 원장님 잡았습니다. 자, 롱킥으로 후비 뒷공간. 세칸. 흘러나오는 거. 아,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에덴의 분위기로 넘어왔습니다. 정치 원장님 잡았고요. 자, 그대로. 자, 잡았습니다. 자, 정치 원장님 천천히. 자, 안으로 들어가면 혼자 가면 고립이거든요. 자, 고립되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손명희 원장님. 자, 잡아놓고. 그렇죠. 최, 영민 원장님. 어우. 자, 그대로 진행됩니다. 11번 잡았고, 10번 보겠죠? 아, 잘 커트했습니다. 자, 정치 원장님. 자, 각을 잘 좁혀줬죠? 자, 김동훈 원장님 싸움 좋았고요. 최영민 원장님 보고. 다시 바드로 가는 것까지 좋았습니다. 다 나가면 안 되겠죠? 두 명 다 나가면 안 됩니다. 한동 원장님. 자, 손병기 원장님 오버리핑 갔죠? 아, 뺏깁니까? 김동 원장님. 그렇죠. 이건 좋습니다. 이건 좋습니다. 이건 좋. 아! 자, 요킹 같아서 한 번만 더 쳤으면 어땠을까? 각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자, 우리 장 원장님, 또 주옥 같은 한마디, 한번 또, 중간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 딱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예, 패스하고 움직이기. 예, 그거 말고는 뭐. 자, 패스하고 움직이는 거, 지금 계속 강조가 나오거든요. 자, 패스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공과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 아닙니다. 다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간격을 유지하면서. 자, 다 약사에 보십시오. 다 움직여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공격은 두 명, 세 명밖에 안 움직입니다. 예, 그러고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싶은 말은 예. 약사에 저기 보면 방금도 계속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지금 우리 애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아. 옆에 뭐 붙으면 붙었다. 뭐 45도로 꺾어 쳐달라. 뭐 컷백으로 그냥 넣어달라. 그런 말만 해줘도 로빙이냐 뭐 또 짧게냐. 예, 하여튼 돌아서라 방향 전환하자. 예.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좀 뭔가 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동 원장님이나 수영 씨나 뭐 이쪽에서 약간 중앙이나 후에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황성욱 이야기 좋았죠. 찔러달라. 좋았습니다. 자,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공을 달라고. 자, 커뮤니케이션과 공주가 움직임. 이 두 개만 신경을 써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같이 라인을 따라 움직이겠죠? 예. 아직 한 골밖에 안 줬습니다. 자, 32번이 움직임이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황승우 선수. 자, 혼자 또 고립이거든요. 아무리 공을 잘 차도 고립되면 이제 이런 어렵습니다. 자, 시도는 좋았습니다. 예, 쉽게 못 나오게 막아주고 있죠. 최영민 원장님 좋습니다. 한동 원장님. 아빠 같이 들어갑니다. 자, 같이 간격. 올리고, 자, 오병 원장, 아, 아쉽게 11번에 그대로 갑니다. 자, 그렇죠. 한번 걸러주고. 오, 그렇죠. 상대 공격수가 없는 쪽으로 헤딩 좋죠. 아, 여기까지 좋았죠. 손민기 원장님. 아, 트래픽 약간 좋았고. 야, 지도에 떨었습니다. 그렇죠. 공, 밖 움직임. 좋았습니다. 아, 좋죠. 아, 김동훈 원장님 좋습니다. 자, 항성을 보고 컵백 가겠죠. 컵백 가겠죠? 다시 좋습니다! 아, 옵사이드에 걸립니까? 그렇지만 이 공격, 아까 장 원장님 올 때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죽어 움직이니까 되지 않습니까? 세 명이서 10명을 뚫어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야, 그렇죠. 우리 장 원장님은 경기의 흐름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동 원장님 잘 잡았죠. 자, 기세가 올랐습니다. 자, 김동 원장님 뒤로. 원장님. 자, 일단 전방 압박 좋고요. 조금. 자,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자, 조금 경기가 가열되는 양상. 벌써 우리 부상자 많거든요. 자, 황성욱 씨인데, 황성욱 선수. 야,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축구가 본업이 아니거든요. 예, 축구가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좀, 예, 좀 매너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리는 중요한데. 예. 아, 허리입니까? 자, 그러니까, 근데 털고 일어난 걸로 봤을 때는 경기 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뒤로 한번 돌려줘야죠, 이때는. 자, 오명 원장님. 뒤로 한번 돌릴 필요도 있습니다. 아, 손민규 원장님, 저거 연습했죠, 아까. 아까 저거 연습한 거 그대로 써먹습니다. 왼쪽 진 소장님 보고 좋죠? 자, 손민규 원장님 달리 가잖아요. 자, 꺾고 백큐 주고. 야, 안으로 꺾어 차준 거 백헤딩을 흘리겠죠? 그대로 김동 원장님. 아, 자, 10번. 오, 자자. 아, 좋습니다. 자,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세 명이서는 안 됩니다. 자, 손민규 원장님 움직임 반경 좋고요. 아, 손민규 원장님이 윙입니까? 자, 그대로 찔러주고. 자, 이거 천금 같은 패스였는데 아쉽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야, 우리 손세이셔널 손명기 원장님. 이야, 좋습니다. 자, 좋죠? 아, 손세이셔널 한동 원장님. 다시 진 소장님 좋죠? 자, 황성욱 씨가 콜을 했습니다. 아, 좀 짧게 달라고 콜을 했는데 그대로 뒤에서 이선에서 최민 원장님 잡아놓고 한동 원장님 그냥 샷! 아, 카메라 가동상 거의 들어가는 걸로 보였는데 한참 빗나갔지만, 아, 좋았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야, 일단 그 이 코트 중반을 넘어서면서 완전히 지금 경기력 잡아왔거든요. 자, 우리 손세이셔널 선수의 지금 경기력, 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손세이셔널 뭡니까? 센세이션과 손의 약으로서 이 손흥민 선수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우리 손명기 원장님의 닉네임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치 원장님 다 달려가거든요. 공 받기 위해 3명 벌려줘야 되겠죠? 공 받아줘야 됩니다. 아, 그 키핑 되는구나. 예, 됩니다. 자, 넘었고. 자, 지금 소장님 안전하게 트래핑. 다시 손명기 원장님. 다시. 다시 진 소장님. 키를 넘기는. 아, 그렇죠. 패스 좋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아, 애매한 패스. 그러나 이 조심해야 되겠죠. 한 번에 넘어갑니다. 아, 그렇죠. 그럼 좋습니다. 다시 진소장님 주고. 자, 좋았습니다. 한동 원장님. 황성욱 주고. 다시 손민규 원장님 보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사이로 들어갑니까? 늦으면 내리면 안 됩니다. 아, 늦었습니다. 그러나 한동 원장님. 아, 백헤딩 좋았고요. 아, 김승 선수 좋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잘 밀었습니다. 최병민 원장님. 자, 한동훈 원장님 달라고 해야죠. 달라고 소리쳐야죠. 자, 여기서 끊기면 큰일입니다. 자, 최대한 클리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왼쪽 가운데로 그렇죠. 한 명 뛰어들어줘야 왼쪽을 보고. 아, 키를 넘기는 한동훈 원장님. 키 좋은 한동훈 원장님 그대로 샷. 아, 한동 원장님, 뭐, 연습 때는 저게 뚝 떨어지면서 들어갔거든요. 연습키기에서는. 자, 실전에서는 약간,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와, 뜯으면서 한 피트를 다 마시네. 아, 예. 약사의 롱킥. 자, 오병 원장님. 자, 야, 우리 그 선수들이 아까 그 장 원장님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듯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장 원장님 여기 해설 한마디 하고부터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들었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장 원장님 한마디 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패스하고 움직이고. 처음에는 패스 앤 무브. 패스 앤 무브. 패스하고 움직이고.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해주고. 말을 많이 해주고. 예. 열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패스 앤 무브. 자, 너무 믿었죠? 우리 선수? 그렇지만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나옵니까? 예. 세 번째는 서로 좀 지적을,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 예. 지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장 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자, 지적이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적보다는 아, 잘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에는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권유형식의 말 좋거든요. 근데 안 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걸 왜 그렇게 해주나. 옆에 있는 거 몰라면. 그렇죠. 예, 그러면 그다음부터. 맞습니다. 우리 장 원장님의 이게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지적이 좋긴 하지만 한 우리 팀으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맞죠? 참 격려하고 시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의 기술을 필요. 아, 손은 손세이션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손세이션을 어디로 줄까?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아, 들어가란 사이. 그렇지만 손. 아, 그대로 끝납니다. 자, 좋았습니다. 자, 약사 해대 에덴 경기 면 코트 1대0으로 내놓지만 분위기상 뭐 이겼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캐스트의 심주영 촬영해.